여러분 안녕하세요. 용무TV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평소에 즐겨 사용하고 있는 이 에이스 재즈 리드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이스 재즈 리드는 프랑스 리고티사에서 생산하는 리드를 한국으로 가져와서 이 리드의 밸런스가 잘 맞을 수 있도록 야베스 마우스피스와 마찬가지로 균일하게 잘 다듬어서 핸드 파이널 커팅을 하는 작업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 리고티에서 생산하는 리드가 이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는 에이스 재즈 리드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뭐 보스턴 섹스 리드, 그리고 제가 미국 유학 중일 때 굉장히 잘 사용했던 로베르토 윈드 리드와 FL 리드, 그리고 또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세스 리드, 이런 리드가 흔히 리고티사에서 OEM 생산되는 리드인데요. 그 중에 이 에이스 재즈 리드 같은 경우는 그냥 생산된 리드를 그냥 호수에 맞게 포장해가지고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핸드 피니쉬를 거치기 때문에 훨씬 더 기존에 나와있던 리고티 리드보다는 밸런스 있고 쉽게 소리를 낼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뭐 저뿐만 아니라 이 에이스 재즈 리드를 접하신 분들이 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 기존의 리드가 조금 뭔가 좀 답답하고 좀 저음 아니면은 고음 이런 데서 특정 구간에서 굉장히 소리내기가 힘들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리드를 이렇게 샀는데 뭐 전부 다 다섯 개들이 리드를 샀는데 전부 다 불량이에요 라고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에이스 재즈 리드 한번 구매해 보시면 굉장히 소리 내기가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흔히 소리 내기 굉장히 편한 리드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우드스톤 리드라든지 아니면은 슬론 리드라든지, 요즘에 슬론 리드 구하기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다리오 셀렉트 재즈 리드, 이런 류의 리드들이 조금 그래도 소리 내기가 굉장히 간편하고 쉽게 불리는 리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린 이 에이스 재즈 리드 같은 경우는 이 소리가 쉽게 나는 리드들의 단점이 수명이 또 굉장히 짧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리드가 굉장히 많이 떨리고 진동 에너지를 많이 생산해내다 보니까 리드가 금방 손상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프랑스 남부지방에 굉장히 잘 관리된 케인으로 생산된 리드이기 때문에 수명도 그렇게 짧지가 않고 여러분들이 연주를 해보시면 리드의 반응도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편하게 소리를 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에이스 재즈 리드 같은 경우는 언파일드 컷으로만 생산이 되고 있는데요. 클래식 연주하시는 분들은 파일드 컷을 많이 사용을 하시고 재즈나 팝 이렇게 실용음악 계열의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언파일드 컷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이 에이스 재즈 리드 같은 경우는 실용음악 잘 어울릴 법한 그런 리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리 자체가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쉽게 나기 때문에 리고티 리드가 갖고 있는 그런 특유의 부드러운 음색과 더불어 굉장히 소리 내기 쉽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색소폰의 음색이 굉장히 경쾌해지고 여러분들의 연주가 굉장히 쉬워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지금 제가 시연을 해드릴 텐데 뭐 사실 여러분들께서 이 마이크를 통해서 들어가는 소리가 어떤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이 에이스 재즈 리드를 불어봐 드리겠지만 물론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불어보시는 게 가장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리고티 리드의 부드러움과 그런 꽉 찬 음색이 어떤지 한번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연주를 해봤는데 리고티 리드, 제가 용무TV를 아주 오래전부터 시청하셨던 분들은 아셨겠지만, 예전에 제가 용무TV 초창기 운영할 때 이 리고티 로베르토 윈드 리드를 한국에는 정식 수입되지가 않아서 구하기가 참 어려워서 제가 종종 직구를 해가지고 미국에서 직구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곤 했는데요. 이 에이스 재즈 리드가 나온 이후로부터는 로베르토 윈드 리드를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거와 비슷한 퀄리티 동일한 리고티 케인을 사용하면서 이 에이스 재즈 리드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핸드 피니쉬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소리 내기가 편하고 뭔가 좀 더 음색이 밝고 경쾌해지는 게 뭔가 이제는 더 이상 리드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에이스 재즈 리드는 가격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니에요. 다섯 개들이 한 통이긴 하지만 알토 같은 경우는 한 통에 31,000원, 소프라노는 31,000원, 그리고 테너 같은 경우는 36,000원인데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서 다섯 개 다 사용할 수 있는 리드로 포장이 되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케인 리드, 이 에이스 재즈 리드 강력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리드 시장이 합성 리드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요즘에 뭔가 케인 리드를 계속해서 그래도 뭔가 클래식한 원래 색소폰 사운드의 향수에 젖어있는 분들은 이런 케인 리드를 아직도 굉장히 많이 사용해주고 계시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아주 강력 추천해드리고 싶은 케인 리드 중에 하나인 이 에이스 재즈 리드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요즘 리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셨던 연주자분들이 한번 이 에이스 재즈 리드 한번 사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번에 또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